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 금요 성령집회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무명이어도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제 고백합시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3절 고백할까요?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마음 다해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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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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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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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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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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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우리 결단하며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우리 결단하면서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경배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주님께만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의 짐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얽어매기 쉬운 모든 죄악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온 전 육체를 또 우리의 온 전 하나님 인격을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그릇 깨끗한 심령 삼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우리 금요 성령 집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덮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상한 마음 갈급한 심령 그대로 찾아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무거운 짐 하나님 모든 얽어매기 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하오나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하나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감동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모든 만물보다 심히 그 마음이 부패하다 여사오니 내 마음의 부패한 것들, 죄악들, 연약한 것들, 음란하고 죄악된 것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여 떠나가시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어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야 합니다. 주님 통치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에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 약속의 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나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하나이다. 한 영혼도 그냥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주님의 이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란이 환란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란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보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이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주시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2절 고백합시다. 에스겔의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들이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기쁨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보라 주님 구름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이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이르는 은혜니 시온에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보라 주님 아멘.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말고 속속히 나가세요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영원히 섬기리. 3절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우리 고백합시다. 영원히 섬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마지막으로 한 번.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나 홀로 서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언제나 내 모습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 지금 이곳에 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읍 가운데 나가기 원하나이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돌리지 마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흠뻑 젖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강물이 우리의 발목을 채우며 우리의 무릎을 채우며 우리 허리를 채우며 하나님 성령의 강에서 헤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입니다. 약속의 밤 주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 주님 이 밤에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눈물의 밤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올 한해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 앞에 다시 기도의 무릎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순종을 찾아 나온 귀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우리 심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나이다. 오늘 이 밤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작정한 밤입니다. 간구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향하여 영혼들을 향하여 병약한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를 향하여 우리 심령을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우리 부모님들을 향하여 형제와 지인과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첫사랑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2024년도 기도의 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웠던 그 옛날의 신앙, 하나님 잃어버린 성도가 있나요? 하나님 이 밤에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한번 불을 붙여 주옵소서. 그 마음 심년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동일하시니 성경에 나타난 모든 크고 작은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심년 가운데 성도들의 삶과 비즈니스와 일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나니 이 밤에 약속의 밤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걱정 근심 다 떠나가기 원합니다. 불만과 하나님 불정 하나님 아버지 부패와 죄와 음란과 저주 하나님 사망의 원세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할지어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이여, 이 밤에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각 사람 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신 하나님 초대교회의 성령의 밤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뜨거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미지근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차던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여 싸우니 이왕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불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상하고 갈급한 심령,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심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왔사오니 만나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멀리 계신 분들도 눈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아, 마지막 찬양부터 입이 말라가지고 네, 원래 더 찬양을 잘하는데 입이 자꾸 붙어가지고 네, 아, 물을 마시니까 이렇게 좋네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냉수와 같은 주님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아멘.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사야 5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1절과 12절 말씀. 구약성경 1032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1절에서 12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선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이 능력이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 주십니다.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 제일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황급히 도망치듯이 다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황급하게, 왜 그렇게 도망치듯이, 왜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왜 그렇게 황급하게, 왜 이렇게 도망치듯이, 왜 그렇게 급하게 살아,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오늘 마음이에요. 여러분, 먼저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황급하게 또 다급하게 도망치듯이 가려면 뭐가 빨라야 될까요? 뭐가 빨라야 됩니까? 예, 스피드. 스피드. 발이 빨라야 되잖아요. 황급하게 도망치듯이 우리의 발걸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발걸음이 빨라야 빨리 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우리의 발걸음이 빠르고 발걸음이 재촉되고 발걸음이 도망치듯이 발걸음이 이렇게 황급하게 다니는 것 같지만 발걸음 이전에 먼저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먹어지지 않은 발걸음이 한 발짝도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황급히 도망치듯이 다니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에 쫓기듯 황급하게 도망치듯이 어떻게 해요? 왜 그렇게 살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발과 우리의 마음이 황급히 도망치듯이 다닐 때는 반드시 무언가에 사로잡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왕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영, 성령에 사로잡힌 우리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말고요. 뭔가 조급하고 뭔가 황급하고 다급하게 마음이 분주하고 뭔가 쫓기는 듯한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뭔가 나를 쫓아온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런 고통이 여러분 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실 때도, 저도 철없을 때는 정말 정말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스피드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요만큼 살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렇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아직도 여전히 불안하고 아직도 여전히 이 마음 가운데, 그래서 뭔가 마음이 계속 촉박한 거예요. 뭔가 막 도망치듯이 황급하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두렵고 무섭고 초조한 그 일은 오늘 무엇인가요? 오늘 주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오늘 여러분 말씀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 앞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두 번이나 강조하시네요.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기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찾으셨어요? 하나는 떠날지어다, 하나는 나올지어다.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사야서의 이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0년 만에 해방받고 죽음에서, 죄악에서, 노예에서, 사슬에서 풀려난 것처럼 해방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출발선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떠날지어다. 뭐라고요? 나올지어다. 떠나고 나오라. 그 바벨론의 그 묶여있는 땅, 그 죽음의 땅, 그 죄악의 권세의 땅, 그 땅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해 주셨던 그 너의 본향으로 가라.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좋은 일인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들이 뭔가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황급하게 나오느냐? 왜 이렇게 도망치듯이 나오려 하느냐? 주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잘 오늘 새기셔야 합니다. 황급히 도망치듯이 나오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크게 두 가지의 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한번 따라 합시다. 앞이 두려워서. 앞이 두려운 거예요. 앞은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우리가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우리는 사실 많이 두려워합니다. 70년의 기간은 적은 기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의 한평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묶여 있었던 그들이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기쁘고 감사한 사인이 떨어졌는데 돌아가려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뭔가 다급해진 것 같아요. 왜요? 앞이 돌아가긴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면 그 땅이 어떻게 돼 있을지, 우리는 다시 잘 살 수 있을지, 그 땅에서 살았을 때 우리 조상들의 그런 모습을 살 수 있을지, 미래는 온통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마음과 발만 동동동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이들이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당장 내일 일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도 날마다 어느 정도의 긴장감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많은 플랜을 해놓아도 우리 가운데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대로 되지 않을 때, 미래가 불투명할 때, 그리고 계획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늘 불안하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황급히 도망치듯이 다니지 말아라. 두 번째로 왜 불안하냐? 첫 번째는 앞이 불안합니다. 두 번째는 놀랍게도 또 뒤가 불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조상들에게 이런 일이 꼭 한 번 있었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뒤가 두려웠던 그 순간은 어느 때냐면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을 때 뒤가 찜찜한 거예요. 왜요? 뒤에 누가 오고 있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이라는 것은 미래를 말하지만 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약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은 앞에만 있어요. 도둑은 뒤에서 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목을 조를 때 뒤에서 목을 조릅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약점, 손도 닿지 않고 눈도 닿지 않는 가장 연약한 것, 가장 나약한 것, 가장 넘어지기 쉬운 그것을 사단은 거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뒤에서 친다는 의미인 것이죠. 전혀 무방비 상태, 내가 손 쓸 수 없는. 그렇지 않으세요? 앞에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미래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뒤에는 과거. 나의 약점, 여러분들 숨기고 싶은 약점 있으시죠? 과거 있으시죠? 그게 그렇게 나를 발목을 잡는단 말입니다. 뭔가 희한해요. 내가 안 되려면 꼭 그 발목을 잡히는 게 있어요. 과거, 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힘. 그것 때문에 이들은 또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급히 달려가듯이 또 도망치듯이 그의 인생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두려운 앞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의 두려워하는 뒤는 무엇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렵고 뒤가 발목 잡아 두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때 우리 마음 사실 웃고 있지만 불안하며 초조하며 더 빨리 달려야 되지 않을까? 황급히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시잖아요. 이때 오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12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2절 처음부터 여호와께서 너희 어디서?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어디서?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어디서? 앞에서. 앞은 뭐예요? 미래.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 불안합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은 나의 삶, 비즈니스, 일터, 가정, 자녀 하나도 온통 완벽한 게 없어서. 그런데 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행하신다는 것은 가신다는 거예요. 황급히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가고 계시니 우리는 황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할렐루야. 뒤에서는 왜 호위하실까요? 마귀가 건드니까. 앞에서는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 행하심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뒤에서는 내가 손 쓸 수가 없어요. 무방비예요. 손도 안 닿아요. 눈도 안 닿아요.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호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내 뒤에서 호위하시는 주님을 믿고 전진하십시오. 이것이 앞에서 지키시고 뒤에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치듯 다닐 필요가 없잖냐. 여러분들의 마음의 두려움, 불안함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시지 않으면, 뒤집어 말하면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삶에서 날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인 분들은요, 이 믿음을 키울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데 여기 지금 뚜렷하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거 좀 만들어낸 얘기 아니잖아요. 주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 들으면 제 얘기에서 죄송한데 저는 너무나 힘이 나요. 물을 좀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너무나 힘이 나요. 여러분, 저는 백도 없고 줄도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네, 아 그렇게 보이셨나요? 아, 네. 완전 착각 속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참 놀라워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곳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저는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부터 교단도 옮겨 했고 또 교단을 옮기게 되니까 동기들도 다 없고 또 뭐 처음엔 정체성도 좀 혼돈이 좀 약간 됐었지만 어쨌든 선교교단 목사가 되고 나서 한국에서 사역하다 중국에 갔죠. 중국에서 7년간 사역하니까 또 이렇게 자연히 또 끊어지더라고요. 물론 저의 이 부족함도 있습니다. 제가 더 친화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또 한국에 나오니까 또 중국에서 끊어지죠. 미국 오니까 또 그래서 예, 참 미국 딱 왔는데 줄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러니까 더 오해받고 더 막 이렇게 지방의 목사님들이 더 막 오해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저 안성찬이라는 사람은 줄이 어디야? 누구 백이야?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조사에 들어갔답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안성찬이 어디서 나타나서, 근데 누구 줄이야? 도대체 아는 사람이 누구야? 그래서 저기 선교교단 총회본부까지 연락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진짜 줄도 백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진짜 신이 나냐면 이 말씀 때문인 거예요. 차라리 그런 썩은 동아줄과 같은 줄을 잡았다면 지금 저기 낭떠러지 어디 서울 저 뒷골목에서 뭐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제가 마음 그때 두지 않고 여러분 하고 싶으면 얼마나 저도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예? 그런 목사님들 딱 눈치 봐서 저 그런 좀 센스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붙으면 좀 살 수 있겠다. 그런 좀 이 저기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무식할 정도로 이 길 외에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이 정말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시고 그리고 내 뒤에서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저는 목회도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려고요. 제 방에 컴퓨터에 제 이제 지난 20년 동안의 목회 이 뭡니까
그 하드 드라이브, 외장 드라이브에 정말 자료가 이만큼 있거든요. 떠들러 보면 잘 안 되고 덮고 기도하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또 하나씩 하나씩 매듭을 풀어주세요. 아, 그때 아는 거야. 아, 이게 내 계획이 아니구나. 내 생각이 아니구나.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구나. 너무 제 사설이 길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가십니다. 보이십니까?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뒤에 목도리를 잡는 사단막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자리, 포지션이 어디 있는지 잘 보십시오. 여러분, 홍해가 앞에 있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저 뒤에 누가 오고 있습니까? 애굽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쯤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입니다. 거기에 서서 호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위하시고 애굽 군사는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원수, 마귀, 또 그런 일과 같은 일, 답답하고 두려운 일들과 여러분들 사이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호위해 주십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보이세요?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그 은혜를 빼앗고 싶지 않아요, 저는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죄송합니다. 가족이 주는 기쁨, 뭐 자녀가 주는 기쁨, 여러분들과 신앙생활하는 기쁨, 그거보다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저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주님 주시는 기쁨하고는 절대 뺏기고 싶지 않아요. 그래야 제가 살고 제가 충만하고, 또 주신 사명 하나는 그 충만함으로 이강단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흘러나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되어집니다. 전해지는 거예요. 전기는 가만히 있어도 붓기만 하면 전기가 흐르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성령의 전류가 여러분들이 충만하면 내가 가서 붙지 않아도 그가 와서 붙을 때 전달되는 것입니다.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하세요. 행하세요. 따라가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여러분 뒤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호위하세요. 호위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때도 만만치 않았어요. 홍해 때, 모세 때도 만만치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도 만만치 않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거 오늘 아멘하고 그래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역시 맞았어. 그리고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요상하게 이쪽 한쪽으로 생각이, 아, 그 또 연약한 생각이 들어오고 쿵 하고 마음이 주저앉고, 비즈니스 어떡하나, 자녀는 어떡하나, 올해 어카운트가 줄어들었는데, 이번 달 어카운트가 줄어들었는데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철렁하면서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압니다. 따라합시다. 보면 압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표정을 보면 영적으로 느껴져요. 느껴져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계세요. 걱정, 근심, 말로 표현, 어쩔 때는 남편이 모를 정도로, 아내가 모를 정도로 나만이 아는 고통과 눈물과 아픔, 그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여서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살아있는 생생한 뜨끈뜨끈한 말씀이 66권에 여기 계신데 오늘 읽은 딱 두 절만 봐도 저는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희열이 생깁니다. 앞에서 행하시니 뒤에서 오해하시니 절대로 황급히 도망가듯이 살지 말아라. 아멘! 저는 그 마음으로 살 거예요. 살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과 제게 여러분 얼마나 요청될지 주님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전에 70년 전에 이스라엘 조상들의 상황을 보면은요, 오늘 여러분들 더 확신을 가지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두 분 정도는 소름이 끼칠지도 몰라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어디서? 앞에서. 70년 전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같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훌떡 가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낮이나 밤이나 항상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이 은혜를 70년 후에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앞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제 어디로 가시는지 보세요. 70년 전 조상들에게는요 너무나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4장 19절 출애굽기 14장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서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어디로? 뒤로 옮겨가니.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앞에 가시던 하나님의 영이 뒤로 옮겨가세요.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고 20절 같이요 시작.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의 위치를 알려드렸죠? 이스라엘과 그 애굽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서셔서 저쪽이 이쪽으로 밤이나 낮이나 올 수 없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호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급하시면 하나님은 앞에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묶여있는 과거나 아픔이나 상처 또 죄악의 몸 또 사단의 방해 그것이 급하면 하나님은 뒤로 옮겨가실 거예요. 앞에서는 인도하시고 뒤에서는 호위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러면 우리 적용 하나 해봅시다. 우리 한국민족은 적용의 또 대가들이시잖아요.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 여러분 처음 말씀드리는데 그레이스 한인교회 앞에 누가 가시죠? 그레이스 한인교회 앞에 누가 행하고 가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레이스 한인교회가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사람 때문에 또 소문이 나고 이상하고 그러면 우리 뒤에 누가 와서 서실까요? 어떻게 하세요? 잘하시네요? 알고 계셨네, 그죠?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뒤에 계신데 너무 우리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의 주님 하나님은 귀에 들리신 대로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내 입의 말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될 때 소망의 일이 되었으면 좋겠지. 내 입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의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강조를 해도 또 오늘 또 어디가 계신지 아마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 금요일은 실시간으로 하거든요. 또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하거든요. 또 이 앞에 앉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인터넷 앞에 앉아 계신 분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한 100명은 들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주님 앞에 계시고 뒤에 계시니 그 주님 믿고 나아가면 두려워하실 일이 없어요. 조급하실 일이 없어요. 도망가듯이 다니실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유와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우리 하나님이 서셔서 내가 손대지 못하는 일을 주님이 손대십니다. 내가 막지 못한 일이 주님이 막으십니다. 그런 기적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 기적을 눈으로 앞에 가신 하나님은 눈으로 목도하고 뒤에 오신 하나님을 내가 피부적으로 영적으로 느끼고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한 복음이에요. 아 하나님 내 앞에서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얽매였던 모든 무거운 짐들 주님께서 호위해 주시니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듯이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손 붙들고 승리하면서 웃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질병이 있는 성도님들 계시죠? 우리 교회 안에도 7분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주보에 실어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만약에 오늘 지금 이 복음을 들으신다면 또 여러분들 교제권 가운데 여러분 격려와 사랑의 교제를 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에서 12절 읽어봐. 조급해 말어. 아파도 병들어도 달려가려고 하지 말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앞에 가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니 힘을 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자. 그게 신앙의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옆 사람이. 옆 사람이 할 때는 옆 사람을 보셔야 감동이 가잖아요. 그죠? 나는 옆 사람이. 오른쪽만 보면 왼쪽 사람이 싫어하잖아요. 다시 한번 나는 옆 사람이
넘어질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천사야. 맞습니까? 네, 한 세 분 정도는 위장 천사가 지금 보여요. 네, 위장을 벗으시고. 네. 그럼 반대로 내가 넘어질 때를 대비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심어놓으신 또 천사인 거예요. 격려하실 때 이 두 마디로 격려하세요. 왜 그렇게 조급해? 왜 그렇게 도망가듯이 살아? 왜 그렇게 황급하게 가? 앞에 하나님이 가시잖아. 뒤에 하나님이 호위하시잖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그에 못지않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수많은 상황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의 손길을 믿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뒤에서 하나님께서 호위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잃어버리게 하고, 듣고도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듣고도 하나님 그대로 썩어지게 하는 하나님 그런 선수입니다. 마귀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특별히 내 자신을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 몸에 심어지는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눈물 질 일들이 있을 때마다, 두려움 있을 때마다, 소망이 잃어버릴 때마다, 웃음이 사라질 때마다, 오 주여,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 뒤에서 호위하신 여호와를 믿고 따라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면 됩니다. 인간의 욕망 하나님 줄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손잡고 나아간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단순하고 이 정말 놀라운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교회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말 놀라운 기쁨에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복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병약한 성도들 그 병에서 해방받고 자유케 되고 치유받고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곤고한 짐을 진 자들 해방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눈물 짓는 성도가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는 우리를 계속 우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눈물은 오히려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할 줄로 믿사오나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회로 나가 네,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뒤에는 불을 좀 소등해 주시겠습니까? 조명도 좀 꺼주시고요.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오늘 말씀 생각하십시오. 아유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
주님을 고백합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우리 고백합시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오신실하신 주,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아.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십니다. 오신실하신, 오신실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실 것입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아. 말씀을 가만히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힘드시나요? 지금 너무 괴롭고 또 그 상처와 아픔 또는 해결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신가요? 그런데 조금만 정신 차려 생각해보면 언제는 힘들지 않은 적이 있으셨나요? 언제는 괴롭지 않은 적이 있으셨나요? 언제는 눈물이 하나님 마르지 않은 적이 있으셨나요? 그때나 지금이나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눈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계속해서 흘릴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행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뒤에서 호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전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저 지금까지 줄도 없고 백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의 인생도 그렇다면 저를 보고서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더 존귀하시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찍 이곳에 도미하게 하셔서 살게 하셨잖아요. 이곳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손으로 헤아려만 봐도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거예요.
그 하나님 믿기만 해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 황급히 달려가려고, 왜 조급히 도망가듯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 주님 말씀해 주신 이 약속을 믿고 내가 앞에서 행하고 뒤에서 호위하리라. 이제는 이 말씀 붙들고 다시는 조급하지 않도록, 다시는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그 눈물, 근심, 아픔, 고통, 상처,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주여,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울어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후회하신 이제 이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치유할 수 없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우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석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약속의 밤인 줄 알고 하나님 주님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52장 말씀처럼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 뒤에서 호위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황급히 달려가지 말고 너희는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가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가 불투명하여 두렵고 귀가 하나님 두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약속이셨습니다. 일찍이 70년 전에 그의 조상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 그들의 앞에서 또 그들의 뒤에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후회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바벨론 포로들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종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 그리스도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시기를 원하는 또 원합니다. 우리 앞길에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님 교회 하나님 미래가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얀 토화지에 붓으로 한자 한자 그려져 가는 것 같지만, 세미하고 미비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저벌지게 앞장서 가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인 줄 알아 주님 따라가는 인생되기 원하나이다. 주님을 따른 이 행렬에서 우리 성도들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마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고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뒤는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과거 우리를 하나님 붙잡고 있는 우리 몸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그 약점, 우리의 그 연약함 사단은 걸고 넘어지며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눈물 흘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호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악한 사단 마귀가 이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병과 불병마다 우리 인생을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의 확신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눈으로 돌아보기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시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눈물을 닦아주옵소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물이 하나님께는 마르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의 기쁨으로 바뀌기 원하나이다. 만족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힘있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 그레이스 하나님 교회에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기도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교회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문제가 되지 않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거든요.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 공동체에 하나님 기도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셀 모임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봉사부서 또 사역부서가 시작하기 전부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당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임마다 자치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병약한 성도들 계십니다. 우리 금경호 목사님, 송영경 집사님, 이병보 집사님, 또 한사무엘 집사님, 또 이명희 권사님,
또 이정자 권사님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하셔서 저들의 또 정근화 집사님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아픈 한 부에 주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신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그 현장 있으시죠? 봉사하는 그 기관 있습니다. 예배 자리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남으로 승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사역들 또 병약한 성도들 여러분들의 섬김의 자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주여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크리스천님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크리스천님께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살아나는 교회 천상의 찬양이 들려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볼 때마다 예배하며 볼 때마다 기도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생기를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이전부터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죄를 범하였기에 정말 하나님 주님의 영광권 임하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 문제도 일어날 수 있고 말도 일어날 수 있고 사건 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기도함으로 일들을 일어나내가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기도의 무릎으로 다시 기도의 무릎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목회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역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셀 모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셀 리더들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영권으로 충만하여 영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사역 감당하는 우리 셀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 밖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 그 책임감이 얼마나 무겁고 중한지 주여 하나님 그것이 인간의 강투로 매지 않기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돌아보기 원하나이다. 성도들의 흩을 살펴보게 하시고 부단히 전도하며 신방하며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하나님 그런 손길들 주여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안식사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사역의 현장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가대가 우리 찬양대가 우리 하나님 방송실에서 우리 예배위원이 하나님 봉사위원이 우리 또 하나님 아버지 사역권사님들이 우리 하나님 식당 봉사에서 주방에서 하나님 아버지 섬김의 자리 친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또 관리위원회가 예배위원회가 하나님 아버지 재정위원회가 하나님 아버지 선교위원회가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새가족위원회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시는 모든 사역이 충만하기 원하오나니 기도에는 다른 예가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 방해하며 해방하며 말하며 구경하는 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용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용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요일 오전에 우리 플래싱 중보기도 30명의 기도 용사를 보내주옵소서. 30명의 기도 용사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였던 우승절 하나님 놀란 성령의 불처럼 하나님 기도원 용사처럼 30명의 기도 용사가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께 곳곳에 있어서 기도함으로 이기는 저희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옵소서. 불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사역보다도 어떠한 계획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들은 연약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실수가 있고 하나님 그런 것은 다시 계획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도님께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불 받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성령 하나님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급하고 방금 같은 불이요 하나님 피디기 같은 아무튼 순전하고 온전한 불이요 성령 하나님 부드러운 가운데 강한 바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한 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또 남편, 아내, 자녀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 손잡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전도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도하실 때 정말 그 영혼들 이름 불러가면서 주여 불쌍한 영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아내, 형제, 지인, 사랑하는 동료들, 친구들 하나님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사명은 다른 게 사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다면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 지옥 갑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사명인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마음 다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 신령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 관계는 좋고 함께 즐겁게 지내지만 예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 마음 열어주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때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영혼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연하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 자녀들 아버님 남편과 아내 친구같이 또 하나님 아버지여 조부 조모 하나님 아버지여 형제 자매들 친척들 동생들 하나님 조카들 하나님 아버지여 위로는 또 하나님 아버지여 이모 또 이모 이모부 하나님 아버지여 고모 고모부 하나님 아버지여 외삼촌 외숙모 양가에 속해 있고 하나님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지인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들 우리 안에 사랑하는 지인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관계는 좋고 만남은 좋고 기쁜데 주여 그 영혼을 생각하면 너무나 불쌍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악한 세대 사망할 세대 하나님 망하고 없어질 세대로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들의 영혼에 뿌려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기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술과 담배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물란한 것들 그런 것에 마음 뺏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권리와 하나님 권세와 하나님 물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권세 앞에 마음 놓고 있습니다. 주여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저들의 마음 뺏긴 것을 다 돌이켜주시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을 잠시요 지나가는 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오니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종들자 될 수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성도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허락하여 주세요. 정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예수 믿는 영혼들이 없다라면 우리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그들의 마지막 복음을 이끌음이라면 우리가 오늘도 주님 전하여 복음 전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시작되면 우리 뒤에서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 모든 불은 소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망 있는 줄 압니다. 간구 소망 여러분 무엇입니까? 비즈니스, 직장과 일터, 또 가정, 또 가정 가운데 부부 사이에 또 금이 가고 깨어지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또 여러분들 만남의 축복 가운데 또 관계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또 사회 지인들 가운데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죠? 그거 붙들고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 또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북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여러분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자신의 소망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주여 앞장서 가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더해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 가운데 크고 놀라움을 주님 바라봅니다. 충만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일어남을 주님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사역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하나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신 탈란트를 따라 비전을 따라 일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영광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저희가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